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성함은 임이스마엘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지난번에도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향유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집회 후에 안수기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가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오늘 저녁 드실 시간도 없으셔서 저녁도 아마 거의 못 드시고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령께서 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 북인도 땅에도 또 모든 세계 열방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의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와 이 섬김이 이 땅과 고통받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이 강물처럼 쏟아부어져서 주님 우리 다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주일 예배도 한번 섬긴 적이 있고 또 선교학교 제 기억에 한 두 차례 정도 섬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 저녁은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아, 올 때마다 제가 많이 회복되고 또 소망이 되고, 아,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격려가 되는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저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제 아내 이름은 김사랑 선교사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네, 우리 카슈미르의 무슬림들처럼 또 중동 아랍 쪽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여러분 뭐 거의 매일 신문에서 접하고 계신데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장인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은 그 현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그 IS를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벌써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시작됐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중국에서 전쟁을 10년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전쟁 10년 하면 우리 한국도 뭐 전쟁터가 아니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라크 전쟁 이후로 시리아 또 내전 이후로 아랍 전체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전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안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이런 거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IS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일단 도둑들 다 없어지고, 뭐 마피아 같은 사람들 다 없어지고, 동네 깡패들 다 없어지고, 네, 어떤 질서와 체계가 좋진 않지만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네, 기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뭐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하는데 특별히 이제 강제 개종 이런 걸 시키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을 죽이는데 애들만 죽여요. 부모는 살려둡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재앙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전쟁도 심해집니다. 사실 뭐 전 세계 리더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아마 제대로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저 시리아 그쪽에서도 난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난민들이 시리아에서는 못 있으니까 이제 레바논이나 요르단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통일이 됐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쪽으로 막 밀려 내려오겠죠. 네,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린 같은 동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북한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 다 받아주실래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통일되면 우리 군인들은 다 휴전전에서 총 들고 내려오는 난민들 한 명도 못 넘어오게 할 겁니다. 기다리라고, 우리가 부를 때까지. 그렇죠.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르단, 레바논도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를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 난민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난민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영국과 미국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거기다 그렇게 돈을
쓰겠습니까? 그걸 난민을 안 받아주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중동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틀어막는 건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또 IS가 일어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뿌려놓은 돈은 많아요. 언젠가는 현찰을 찍어서 뿌렸으니까 그걸 다 걷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시 걷겠습니까? 그게 안 걷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전까지 겪었던 어떤 경제 어려움보다도 전 세계가 일시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것들을 다 아는 이 세계 리더들은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이런 전국 뭐 에볼라 뭐 질병 막 또 돌잖아요. 에볼라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인데 사실은 옛날에 패스트로 죽은 사람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 패스트보다 에볼라를 훨씬 더 무서워해요. 우리나라도 무서워합니다. 아프리카 구석에서 일어난 건데. 왜? 전 세계는 하나가 됐어요. 아프리카 구석에 있다고 우리한테 우리 아이가 걸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질병 하나에, 이런 전쟁에, 경제적인 압박에, 또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게 많이 터지게 되면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질서를 잡아준다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혼자 통치할 수 있는 체제와 준비가 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건 엄청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안 두려운 거죠. 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2000년 전에 기록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뿐입니다. 내가 미리 말했다 너희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선교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당장 선교지를 못 가시면 전도만 해도 아실 수 있어요. 전도만 해도. 근데 선교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하고 막 비교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만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꾸란에는 예언이 없어요. 불경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불경은 아예 그런 어떤 세계관 자체가 없어요. 처음과 끝 이게 없습니다. 그냥 도운다 그러는 거예요. 힌두교도 도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종교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의 예언은 그냥 아주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죠. 벨사사시라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날 진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은요, 둘레가 100km입니다. 100km.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제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까? 반란 없이. 이게 제국의 황제들이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선 아시리아 제국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정복을 하면 민족을 둘로 나눠요. 리더십 그룹, 뭐 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리더십 그룹, 오늘 어떻게 안 깨리게 됐네. 리더십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나머지 그룹 이렇게 나는데, 그래가지고 두 민족을 자기가 점령을 하면 리더십 그룹을 이 옮겨가지고 이 나머지 다른 민족에, 그러니까 리더십 그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리더십 그룹이 반란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굴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반란 자체가 불가능해. 그리고 민족끼리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생긴 거죠.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반란을 못 하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정복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멍청해가지고 반란을 못해.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모아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 시민권을 줬어요. 바벨론 시민권. 다니엘에도 그런 거죠. 바벨론 시민권을 주고 큰 성 바벨론을 만들었어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취하고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했어요. 넌 아주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반란하겠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한 거죠. 다니엘은 거부했죠. 그래서 모든 기술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큰 성 바벨론을 쳐가지고 100km. 둘레가 100km예요. 그러면 일단 이건 전쟁은 불가능해. 왜? 옛날에는 전쟁할 때 성을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는 거잖아요. 100km를 어떻게 둘러쌉니까? 군인이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그 100km를 세 겹을 쌌어요. 세 겹을. 근데 첫 번째 성은 낮고, 두 번째 성은 조금 더 높고, 세 번째 성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오더라도 위에서 쏘고, 이걸 넘어오더라도 위에서 쏘고, 이렇게 못 넘어오도록. 그런데 첫 번째 성이 제일 낮은데 높이가 30층이었어요. 높이가 30층. 두께는 말 네 마리가 끄는 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로. 그리고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그 성 가운데로. 그 강의 다른 지류가 성 밖으로 흐르고, 그래서 밖으로 흐르는 강은 빠르게 흐르게 했고, 안으로 흐르는 강은 잔잔하게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성을 물로 보호하고, 그 성을 지키는 청동문 1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30년간 농사 짓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최고의 문명이죠. 계시록에도 그래서 그 성을 빗대서 마지막 음녀를 얘기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성 바로 밖에까지 와 있었는데 벨사사는 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무너뜨리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넌 오늘 죽는다고. 그리고 그날 그 왕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성문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을 했겠죠.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왜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보여줍니까?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청동문을 깨고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미국 백악관 미 대통령 참모가 됐어요. 첫 번째 출근하는 날 백악관 앞에서 어떤 칩살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조선 후기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네 이름이 있고 네가 오늘 백악관에 출근할 거라고 써있다. 그럼 그 책을 받아두면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런 책이야. 근데 내 이름이 있어.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하셨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됐으니 그를 돌려보내라고. 당신이 그게 할 일이라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그 일부터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풀어줘요. 돌아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다리오 자기 삼촌한테 그 바벨론 성을 맡기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죽어버렸어요. 죽도록 와서 한 일이 그거 하나 하고 가서 죽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고레스랑 같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황제. 모든 전쟁이 승리했던 그 황제. 그 황제가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수지선한목자교회 성도 같이. 네. 같이 있는데 고레스는 어떻게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좀 센 사람 같은데 벌벌벌 떨고 있어. 바닥에서. 우리는 서 있고. 그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고레스는 벌벌 떨면서. 그럼 고레스 우리한테 묻겠죠.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군데? 넌 고레스. 어? 그 페르시아 황제? 근데 왜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예? 이 담대함. 우리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하실 때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깹니다. 그때 바로 예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예언. 주님 계속 예언하십니다.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통째로 예언이고. 이렇게 주님은 미래를 향하고 계세요. 끝을 보고 계세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일은 예언하시지 않는 일은 하질 않으신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를 하는데 터키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기독교인을 만나면 이렇게 반박해라. 이렇게 배워. 네. 왜냐하면 터키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 피야 피 그게.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 공격,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다 변질돼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고 막 이런 말 계속 줄줄줄 내려놓습니다. 누굴 만나든 다 똑같이 얘기해.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 선교사들하고 같이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막 공격하는 거죠, 저희를.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이따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을 딱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신 말씀 딱 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있잖아요.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전쟁, 뭐,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네다섯 명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읽은 소감을 좀 얘기해 보라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꿀 안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꿀 안에는 예언의 구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변질됐다고 말하는 성경이 꿀 안보다 나아.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야, 요 한 구절만 이런지 아냐? 이거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어? 하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세요.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역사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역사 공부해 보세요. 남미 역사. 희한하게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 다 어디 역사입니까? 네. 모든 세계 역사 보면요.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중심으로. 신약시대 때는 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시고 그 예언이, 그 모든 예언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든 구약은 나를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실 것과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 사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예언,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사단과 함께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와서 뭘 합니까? 이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딱 넘어가면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한 일이 애 낳은 것밖에 없을까요?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나왔으니까 집도 지었을 거고 나왔으니까 뭐 살궁리를 했을 거고 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 낳은 건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한 일 중에 100분의 1? 뭐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와가 애를 낳았다. 왜? 하나님 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얘기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한 가지?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 사탄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지 머리가 달렸잖아요. 지 머리가. 집 지어? 얼마든지 지어. 괜찮아? 어? 뭐 땅 잃고 괜찮아? 근데 애는 낳지 마, 애는. 왜? 애 낳으면 머리 깨지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더럽혀버리고 아벨은 죽여버렸어요. 한숨 이제 다 어우 됐어 이제. 근데 문제는 뭐죠? 또 난다는 거죠. 또 난. 또 나. 그리고 계속 나. 뭐 다른 여자도 계속 나.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누구는 900살까지 살며 뭐 했다고? 애를 낳고. 누구는 900살까지 뭐 했어요? 애를 낳고. 뭐 왜 다 900살까지 살면서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애를 낳고 누구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왜 그 말만 나와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 못 낳는 여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왜 그렇게? 그냥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애를 못 낳았어. 이것만 얘기해. 아브라함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 뭐 이거. 이삭도 나중에 40살 때 결혼했잖아요.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았어. 이러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더니 애를 낳았어. 뭐 이렇게? 아니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야곱도 결혼했어요? 제일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왜? 사무엘상은 딱 시작하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그렇지, 관심은 뭐에 있어요? 애를 낳는 데 있어. 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보니까 얘를 너무 많이 낳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있어. 에이, 얘들은 아니야, 그죠? 에휴, 얘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니지. 그래서 애 낳는 여자만 챙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낳아, 또. 사라도 아브라함 100살 때 낳았어. 뭐야, 낳았잖아, 이거. 못 낳을 줄 알았더니. 그죠? 리브가도 못 낳는 줄 알았더니 또 낳았어. 라엘도 못 낳을 줄 알았더니 또 낳았어. 그죠? 한나도 못 낳을 줄 알았더니 낳았어. 삼손 엄마도 못 낳을 줄 알았더니 낳았어, 또. 세례연 엄마도 못 낳는데 완전 할머니인데 또 낳았어.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놔버려. 낳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대박을 치는 거예요, 걔들이 항상. 제일 대박은 뭐죠? 그렇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 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 동정녀 탄생이지? 사탄이 거기까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 비겁하게 속여서 안 해. 다 얘기해 주고 한다니까. 다 얘기해 주고. 사탄아, 들어라. 이렇게 한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만에 돌아와 버리고 막.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알고 했는데 그게 병이라 또. 모르는 게 약이야. 알고 막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하고. 십자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이 목적이 분명하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거예요.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었어요.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그분이 오셨어요. 뭘 위해서요?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빼도 괜찮아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건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설명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성경과 역사가 나를 가르쳐 한 것이고 나의 뭘 가르친 거냐?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의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오순절 오신 거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갈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때는 끝이 온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전부입니다. 모든 역사의 전부예요. 그분의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신 것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일만을 위해서 주님은 달려오셨어요. 이 일만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 일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오직 이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시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슨 뭐 직장에 다니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하실 모든 일은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분만 생각하고 사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만 생각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모든 민족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 자녀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얻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도 죄의 권세를. 저 열방의 가장 큰 문제도 뭐예요? 죄의 권세. 학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병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서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의 권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 아멘은 아멘도 없어졌어요. 아멘도 없어요. 아멘도 이렇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도 있네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도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앞에 것도 한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아멘 했으니까 이것도 아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순간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 깜짝 놀랐다 진짜. 죄의 권세는 깨졌는데 염려 근심은 너무 많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걸 안 믿어서가 아니고 죄 염려 걱정 근심 있잖아요 우리한테 문제들 이 문제가 죄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는 됐어. 너무 커 이게. 이래서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동성애 막 인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동성애 얘기하면서 막 인정하자 그래요. 근데 우린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우리한테 왜 안 된다 그러죠? 우린 왜 안 된다 그래요? 죄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지옥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옥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여러분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이를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이 멀고 귀가 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 예수여 좀 이따 오소서. 아니면 계속 거기 계셔도 괜찮고 우리가 어차피 다 갈 테니까 뭐 그렇게 꼭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모든 아직도 우리가 세지 못하는 모든 우주의 별들을 말씀 하나로 다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 위치가 다 정해졌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그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죄야 없어져라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못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죄는 없어져 그러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없앨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그 긴 세월 동안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 몸을 다 찢었어요. 온 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죽음을 통과했을 때만 그때에만 죄가 깨진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죄를 그렇게 다뤄야 했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세종대왕 걱정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너 한글 쓰지 마라. 세종대왕 훌륭하죠.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래도요, 죄는 안 봐줍니다. 죄는 안 봐줘요, 여러분. 한글 만들었다고 봐주는 줄 아세요? 한글 만들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뭐, 간디 같은 사람 엄청 착하다? 사람들 엄청 착하다? 봐주는 줄 아세요? 착한다고 안 봐줘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너무 술 먹고 와서 때렸어요.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살했어요. 진짜 불쌍하죠? 불쌍하다고 봐주는지 아세요? 안 봐줘요. 애들이라고 봐주는지 아세요? 안 봐줘요, 여러분. 잔인해요. 많이도 지을 필요 없어요. 딱 한 번. 한 번만 지면 그대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봐줘요, 죄는. 살아있는 영적인 실체예요. 죄가 가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죄는요, 돈 줘도 소용없어요. 기술 줘도 소용없어요. 돈은 사람을 줘야 돼요. 죄는 사람을 원해요. 사람.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런데 죄가 못 건드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요. 누구죠? 거룩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그게 거룩이에요. 죄는 거룩한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건드려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의 권세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것만 깨려고 하셨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죄의 권세를 깨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깨는 복음을 만드셔서 모든 민족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들으면은 끝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유럽의 9개 나라가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했어요. 미국도 이제 미국 연방 전부가 인정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저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미국 장로교는 이미 인정했어요. 동성 결혼 인정, 동성애자 목사 인정.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어? 사모님이 남자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교회는 다 이래. 장로교는 이미 인정됐어. 그리고 아예 이번에 교단 법을 바꿔갖고 가족의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두 사람 끝. 그리고 미국 장로교 목사가 1년 동안 동성 결혼을 주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동성 연애를 핍박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처벌. 왜 동성의 결혼을 주례를 안 하죠? 이렇게. 오, 정말 힘들겠죠?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다른 나라예요, 미국. 유럽은 벌써 9개 나라 동성 결혼 인정. 아유, 오늘 꼬마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2008년부터 유럽 의회에 계속 탄원서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계속 탄원서로. 뭐라고? 나는 좀 특별한 결혼을 원하는데 인정해주세요. 뭐? 나는 동물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동물 성애자예요. 근데 유럽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막을 길이 없어. 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뭐 태어나기를. 난 태어날 때부터 난 동물이 좋아. 남자 여자 다 소용없어. 난 동물이야. 나,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줘. 막 이렇게. 근데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 이걸 막고 있어. 누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보호협회. 그러니까 네가 동물을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결혼이 되려면 그래도 동물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동물도.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이 예스 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러면 예스를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냐, 이게. 그걸로 겨우 막고 있어요. 우린 다 웃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죄라는 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풀어주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요.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만 다루시는데. 근데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하는 거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지옥 갑니까? 네? 무식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지옥 갑니까? 실업자로 살았다가 죽었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 이건요. 이건 밥을 못 먹어, 이건. 이건 잠도 못 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걸 중요하게 다루시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거고, 죄가. 우리 문제는 작은 거니까 죄 문제 해결되나? 몰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는 너무 작게 보이고 세상 문제 이렇게 커 보이니까. 죄의 권세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문제, 염려, 걱정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되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건, 거룩에 대한 감각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전제됐을 때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크고 두려운 분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죄가 살아나게 했어요. 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죄가 집행되고 그 율법을 집행됐을 때 그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왜? 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분으로? 왜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걸로 나타나야 되냐고요. 그래야
그래야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니까요, 갑자기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살리려고 줬는데 갑자기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허허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어! 이런 거예요. 온 인류가 슬퍼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이죠. 사도바울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 그래서 그 장면을 찍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쫙 당겨가지고 율법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흐흐 울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우는 게 아니야. 우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히히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래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못 나왔어요. 근데요, 그것처럼 죄가 없었으면 은혜가 못 나왔어요. 죄가 있으니까 용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속여버린 거죠. 죄는 등장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런데 율법을 보고 죄가 뜩 등장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나오는 길을 예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는 척하면서 죄야 너의 뒤를 봐. 그랬더니 죄가 하하 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서 있는 순간 죄는 모든 힘을 잃고 눈노뜩 사라지고 그 죄가 이제 사라지고 은혜가 왕노릇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의 왕노릇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은혜의 왕노릇을 받으니까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옛날엔 그렇게 지키기 힘든 율법이 막 지켜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됐어요.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찬양해요. 주님이 이걸 만들어내셨어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2절이네. 아,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또 너무 걱정하실라. 네. 너무 재밌는 말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대화법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여자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원래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네. 맞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이런 말을 하시면은 항상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도 이런 말 하세요. 네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특별한 말을 하시는 거야.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붙잡고 이틀이 지나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다 설명해.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르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고 이제 양을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다. 다 얘기해. 그런데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고 진짜 상징이 아니라 진짜 피를 흘릴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바와 같이 인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팔리리라.
모른다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는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서보세요. 어떻습니까?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몸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 피와 땀으로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피냄새를 한 번만 맡으면 다시는 정죄감이 없어요.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한 거예요. 다시는 염려함이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 사랑 의심하잖아요. 아직 의심스러우세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정죄감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다른 예수를 만난 거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장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더우면 이렇게 물에서 내 닦아주고 이런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온몸에서 피나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신 걸 아는데 모르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그게. 그게 내 안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빈 무덤에서 만나셔야 돼요. 빈 무덤에서.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다 넣어서 돌문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 선지자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살리신 적이 있지만 죽은 사람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그날 아침에는 인류 최초로 죽었던 사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 가셔야 돼요. 그 빈 무덤을 확인해 보세요. 이분은 진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요,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거요? 질병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뭐가 두려우냐? 좀 늙으면 어때? 어차피 벗어 던질 건데. 네? 좀 이렇게 파이면 어때, 좀? 그죠? 병들어?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 세상의 종로를 탄다고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 왜 그러죠? 빈 무덤에 못 가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승천하신 동산에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왜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눈이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 고향이 저기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땅의 것에 얽매여, 자꾸 땅의 것에 얽매여, 땅의 일 때문에 승천한 주님 만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야 돼. 왜 고아처럼 삽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분 왕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세요. 그분이 왕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요. 우리는 강한 군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시면 안 돼요. 세상과 바람 피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아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모르는 자 말고 아는 자가 되세요. 눈이 열린 자가 되시라고요.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내 영이 알고 싶습니다, 그걸.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판에 성령의 불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생각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모든 판단과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몰랐어요. 근데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밀란이 날까니? 명절은 죽이지 말자.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명절에. 세상은요,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 외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트려갖고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옥합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옥합은 향이 나는 기름인데요. 향유, 옥합. 옥합은 그러시고 그 안에 향나는 기름인데 이거를 여자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물건이에요. 결혼할 때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어떡하냐. 첫날 밤에 신랑을 딱 만나면 신랑이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 앞에, 신부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처음으로 이 옥합을 오픈. 그러니까 그 향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에 그 향이 나오는 거죠. 첫 향. 그래서 한 두 방울 정도 딱 찍어가지고 남편의 이마에 발라줘. 이 향수는 여러분 여자가 바른 게 아닙니다. 남자가 바른 거예요. 네. 남자가 자기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자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으로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향입니다. 향수. 우리는 뭐 서양에서는 뭐 그때 시작하고 뭐 세상 그러잖아요. 여자가 막 바르잖아요. 그럼 그 향을 막 아무 남자나 맡게 해. 이게 뭡니까 이게? 나에게로 오라, 너에게로 오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부인의 향기는 남편을 위한 거라. 저라도 아멘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인이 남편을 딱 발라줘. 그러면 그 방이 향기로 다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향을 맡으면서 너무 그 부인에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향이 너무 귀한 거죠. 결혼한 분들이 계시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밤에라도 가서 남편 앉아봐. 그리고 향수를 뭐 준비 안 돼.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그냥 딱 발라주고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침대에서 떨어져 버려,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니? 뭐. 그게 원래 결혼식.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중요한 날 남편한테 한 번씩 그렇게 해주면서 이 향유를 한두 방울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남편 먼저 죽어. 그러면 남편이 딱 죽으니까 이 향유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시체에 이걸 다 쏟아. 그래서 남편 시체를 딱 향으로 옷 입혀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이 향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결혼식과 장례식을 동시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깝다 그랬어요. 아깝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아.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딱 지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딱 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깝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이 있다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딱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헌신자였는데 저한테 넌 예수님 만났으니까 중공과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처음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중국, 러시아 막 기도했거든요. 언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나요. 선교사가 돼야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어진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이 좀 슬픈 분이 있으면 꼭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난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 그럼 진짜 큰 마음, 기쁜 마음이 부어져요. 웃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선교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건 최고 일이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선교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의 복이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기도를 했나? 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선교로 불렀나요? 이런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성기로 부르셨나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안 했지? 난 왜 안 했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뭐하러 해? 어차피 할 건데. 성교 할 건데. 왜? 이게 제일 좋은데, 뭐. 그걸 왜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지. 왜? 물어봤다가 하나님 저 성교사로 부르셨나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제가? 그냥, 불렀죠, 이러고 계속 하지. 그걸 왜 물어봐? 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하고 4학년하고. 걔들도 선교사를 부르셨나요?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걔들 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집회 마지막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이 중에 선교사가 10명이 있습니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천사가 명단 10명을 발표했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원금? 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저 같으면요.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내 이름 안 불렀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나가. 그러면 앞에 몇 명 서 있어요? 11명 서 있는 거지. 그럼 천사가 왜 11명이지? 그럼 저는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죠. 어떻게든 껴야지 거기. 그거 천사가 주민등록증 꺼내세요. 그래서 확인. 저한테 그러겠죠. 당신 아니잖아.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죠. 난리 쳐버리죠 거기서. 뭐 하나님 소리쳐. 하나님 이 천사 보래요? 선교 못하게 하는 천사네요. 천사 너 그런 것도 계속 천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난리 쳐가지고 어떻게든 날 데려가라고 그러지.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제일 좋은 대학교로 가니까 누구도 뭐 중학교 1학년 때 기도를 해봐. 하나님 저를 서울대학교로 부르셨나요? 아무도 기도 안 해, 이거. 그것도 응답 받고 서울대 지원하지 왜? 그건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뭐 창세 전에 서울대학교를 예정하셨나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거는. 그건 알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어차피 들어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막 태어나기를 전혀 관계없게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운명은 바뀌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 삼성이 제일 좋은 직장이다. 뭐 삼성에 제가 예정돼 있나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부르셨나요? 그 의사로 저를 부르셨나요? 뭐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그렇게 안 물어봐. 그럼 왜 안 물어봐? 그럼 성경을 왜 그렇게 꼭 불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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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사를 보면은 선교사님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가 바로 그 불쌍한 MK냐. 어떤 심한 분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도 하죠. 자녀가 무슨 죄냐? 에? 부모가 헌신했지 자녀가 헌신했냐? 와, 진짜. 삼성에 다니는 분 보니까 뭐요?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이 아빠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애들의 소원은 아빠 얼굴 보는 거라. 어? 그러면 야, 너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어? 그러잖아. 그걸 삼성 키즈니까 SK인가? 네가 그 바로 SK냐?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지가 선택했어. 아빠가 그렇게 바쁜 아빠 밑에 태어나기로 지가 선택했냐고 지가 헌신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왜 MK는 그렇게 불쌍하고 왜 선택권이 없냐고 그러고 막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다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거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교를 했어. 그랬던 사람들이 불쌍해 어쩌다가 뭐 이러면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때요? 내가 애를 데려다 죽여? 어? 내가 죽이냐고? 내가 월급 준다 내가 어? 내가 연금도 줄 거다 내가 어? 내가 애들 다 키워줄 거다 어? 하나님 기분 엄청 나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선교 부른 받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건 절대 안 돼, 절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에 부르심 받으셨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분이 되게 좋으실 거 아니에요. 너도 할래? 그래서 너도 할래. 아유, 저 그 아직 준비가 막 이러면. 그냥 논평을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다 지나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좋게 한 거야. 근데 제자들한테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게 한 게. 왜?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면 어떡해. 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가려고 해? 어? 네가 간다고 뭘 하겠어?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거기를 가. 우리 여기 서남 목적이 그런 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막 다 가면 부러워. 나도 가야 되는데 막 다 그러시잖아요. 예, 아멘.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딴 교회 가면 있어요. 예, 있어.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러 가? 2주밖에 안 되는 걸 말도 못 한다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말도 못하는데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티벳에서 터키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어. 200억을 들여서도 가야 돼요. 200억을 들여서도.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을 들여서도 가야 돼. 왜? 그 영혼은 200억보다 더 귀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귀하십니다. 뭐라고? 아, 정말 귀해요. 그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뭐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뭐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다니. 뭐 이렇게. 여전히 평안한 삶, 좋은 직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시다니 귀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터뷰에 보면 진짜 하나님만 막 섬기는 싱글 자매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귀하십니다. 결혼을 내려놓고 이렇게 섬기시다니.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정말 귀한 여자야. 자기 결혼을 포기하고 옥합을 깨버렸으니까 자기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겼잖아. 여전히 결혼이 중요한 거지. 여전히 안락한 사람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한데 그걸 내려놨으니까 너무 귀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결혼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좀 귀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요? 뭘 포기해? 뭘 포기해?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한 건데 내가 결혼을 왜 포기해? 너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네? 여러분, 대박 중에 왕대박, 진짜 왕대박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진짜 이건 로또 한 1000배는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일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팽팽 노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게 막 푸시업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야, 성경 말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오늘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지금 한 시간 넘게 뭐 하고, 말씀, 은혜 나누면서, 예수님 좋죠, 막 이러고. 여러분, 이 일이에요? 일? 이 일입니까? 이걸 일이라고 하면 진짜 일하는 분들 너무 억울한 거지. 저 선교사는 어떻게 말씀 전할 때, 뭐, 본문도, 뭐, 종이도 안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있긴 있죠, 이거. 뭐,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왜 들고 나냐면, 누가 시험 받을까봐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저가 얘기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 이거. 그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설교를 100번도 더 했어요. 100번도 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보다도 훨씬 쉬운 게 이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어휴, 매주 새로운 설교. 우리 100번. 그러니까 하나 딱 재미, 이게 딱 뭐 진짜 좋은 말씀 딱 하나 준비하면 그냥 뭐 1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고도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살면서도 뭐 하나님 부도도 안 나고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막 그러고도 천국 가면은 고생했다고 상 받고 천국 가면 또 선교사 했다고 상 받아. 근데 여기서 죽도록 일한 분들은 일만 한 경우에는 천국 가면은 할 말이 없어. 왜? 천국은 그런 일한 걸 얘기하는 분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도록 공부하고 막 개발하고 막 고생하고 술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제 막 중국에서 막 핍박받았다, 이란에서 막 순교당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천사 이렇게 딱 옆에다 대고 야 내가 고생했어 내가 봤어요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래요. 저는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지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잖아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어. 진짜 왕대박이지. 헌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축복이에요. 저는 아프잖아요. 제가 많이 아프잖아요.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왜? 저는 헌신했잖아요. 그럼 제 몸뚱이는 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고칩니다. 병원비 물론 하나님 내시죠.
제 같네요. 왜? 내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쓰겠다 할 때 아파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파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냥 평소에 막 왜? 왜? 이거 내 거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자버리지. 근데 해야 돼. 왜?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야, 출동했는데. 아, 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헌신하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말이 길어진데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한국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보세요. 한국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죠. 뭔 얘기하죠? 언더우드라는 인간의 개인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렇죠? 헌신하면 내 삶이 하나님 역사가 됩니다. 와, 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돼요. 이걸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문제도 하나님 문제,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밤에 다 하루를 이렇게 잘라고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아, 그래, 내 몸뚱아리도 내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됐다. 헌신해야 연합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헌신하면은 하나가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평안해요. 감사하고, 기대되고, 놀랍고. 저는 가는 데마다, 한국에 있으면 가는 데마다 진짜 하나님이 되게 은혜로운 분들 많이 만나게 하세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자기 예수 믿은 얘기하는데 저 선생님 오늘 봤어요. 네? 자기 누나가 전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CCC 그 순장 누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았어. 이 사람도 자기 모르고 자기도 이 사람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나중에 누나 사진첩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 왜? 순장이니까. 자기들끼리 여기를 기도했는데 얼굴 모르고 기도했어. 근데 고속버스에 둘이 만났어. 그래서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믿었어. 머리카락 쓰죠. 와. 선교지 가보세요. 또 이런 얘기 들고. 가는 데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이걸 보고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헌신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도 믿는 집이면은 아들, 딸 여러 명 있으면 하나씩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야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래도 단기 선교로 좀 가고 또 오래 믿었다 그러면 한 1년씩은 가고 뭐 좀. 아멘 해야 끝납니다, 여러분. 뭐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뭔가 해드렸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천국 가보세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너만 위해 살았니? 이러면 에? 이러면 그 에가 영혼이 갈 수도 있어요. 천국 영혼이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절대. 차라리 좀 손해봐버리고 좀 힘들어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왜? 막 내가 헌신했더니 손해봐버린 거야. 막 하나님 일하려고 했더니 하던 장사도 힘들어졌고, 막 하려고 했더니 막 뭐도 스케줄도 꼬여가지고 막 진급도 안 됐고, 막 하려고 했더니 막 교회 섬기려고 했더니 영혼들 섬기려고 했더니 성교지 가려고 했더니 막 어려워졌어. 오히려 그건 천국 가면요? 자랑이 되는 거지, 내가. 자랑이. 근데 그것도 자랑도 안 돼. 왜? 북한에서 온 성도들도 있고, 막 이란에서 온 성도들도 있고, 막 내가, 예. 그것도 자랑이 못 됐어. 힘들어, 이 한국 살면. 그죠? 웬만하게 헌신해가지고 티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기회를.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정말 귀해요. 왜요? 이 향이 되게 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동에 가시면 이 향을 팔아요, 아직도. 향유. 향유가 뭐 향나는 기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향유 나무가 있어요. 향유 나무를 칼로 이렇게 베요. 상처를 내.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나무니까. 그러면 그거를 진액이 굳어지면 갈다 정제하면 기름이 돼요.
근데 향유나무를 여러분 뭐 향유나무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시면 진짜 못생겼어요, 나무가. 상처를 내는데 그런 귀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상처내가 또 만드는 게 있어요. 마약이 그렇죠? 양귀비꽃, 제일 이쁜 꽃이죠? 그걸 지고 나면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다 면도칼로 상처를 내. 그럼 진액이 나와요. 그걸 가져다가 정제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못생긴 나무는요, 상처가 있으면 향이 나고요. 이쁜 꽃은요, 상처내면 마약 나옵니다. 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향이 진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우리 식으로 하면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붙잡아 향유를 사라고 그러면서 난 원하지도 않는데 막 찍어가지고 막 발라준다 이런데 막 손에 바르고 향이 좋으니까 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선교하러 갔다가 막 지나가면 막 바르잖아요. 막 발랐잖아요. 근데 발라버려 막. 그러면 하루 종일 냄새가 나요. 한번 발랐는데. 왜 기름이니까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고. 막 나중에 비누로 지워야 그 향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한 통을 들어 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머리를 안 감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머리에서 막 온 몸에서, 그죠?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 위에까지. 제자는 다 버렸어요. 그 여자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십자가에도 예수님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여자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 얘기만 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다 너를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듣는 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게 할 거야. 여자는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십자가 자리까지 예수님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얼마나 그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세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그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향인데 가룟유다한테는 역겨운 향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시대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아랍에 있는 교회들이 놀랍게 일어나요. 저희가 훈련 스쿨이라고 비전 스쿨인데 아랍에 있는 교회에서요, 600명씩이에요. 선교사 훈련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집트 교회들이 막 뭐 요르단, 레바논 뭐 이런 데도 막 선교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동이 저렇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 아랍은. 왜냐하면 처음에 이슬람이 전체 정복을 했을 때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형제들, 무슬림 형제들한테는 자기들끼리는 세금을 못 받아요. 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못 받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세금을 두 배, 세 배 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켜줬어요. 그리고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서로 개종시키지 않기로. 그래서 아랍의 교회가 그때부터 1400년 전부터 전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서로 절대. 그런데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왜요?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헌신과 십자가의 향기가 중동 아랍권을 덮기 시작했다고요. 사단이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자고 있던, 1400년 잠자고 있던 아랍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국 교회가 그 긴 핍박을 뚫고 이제 100만 선교사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도 교회가 네? 8천만 명입니다. 100만 명 선교사 보내겠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 2천만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파키스탄 선교사 가겠다고 아프간으로 훈련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예수민 사람 2,500만 명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선교 열풍이 엄청나요.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다시 오실 길도 예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세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실 때 그렇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즘 언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지금 이 자리가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자리예요. 향유잖아요. 향나는 기름. 이건 우리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건 높은 분이 낮은 분한테 기름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을 사랑하는 죄인 된 한 여자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이분의 이 겸손함과 사랑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그 예배와 기쁨으로 감동으로 우리 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아멘.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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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영광 우리 다 볼 것입니다. 성공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 깊숙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